됐는지. 왜냐면 이 이쪽 편은 A편을 다 보내버렸잖아. 깔끔하게. 그러니까 언니들도 가려면은 둘레 다섯 명 안 치고 그러고 가, 알았지? 저렇게 면도 없이 가버리면 낙동강 오리에 김정희가 똥 싼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노는 년이 얼마나 기분이 들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아버지! 아버지 엄마 세 명이지? 앞으로 세 명 오거든 그러고 가, 알았지? 갈 때 허락받고 가야 돼? 예. 아버지 얘가 아니고 응, 알았다 그래야지. 응, 알았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섯 명이니까 새끼까지 다섯 명이니까 앉혀놓고 가야 돼. 아우 매너들이 뭐 그려. 예, 그래도 갈 때가 용돈이라 준 거니까 내가 용서가 되는 거지. 그냥 가서만 뒷고개다가 그지가 예, 말하면 이 진짜요 말이 시가 된단 게. 예, 가다 콕 자빠져라 그러면 꽉 무릎 깨져요. 그러니까 기지들이 그런 소리 안 들게끔 엄마도 가까이 오셔 잠깐 쉬었다 가셔. 쉬었다 가는 공간이야 여기가. 예, 의자 앉는 거 공짜, 노는 거 공짜, 다 공짜. 연만 3,000원 받아. 그지한테 당해봐야 3,000원이네. 사기 당해봐야 3,000원이요. 근데 어느 누가 이렇게 3,000원에 재밌게 해주냐, 그치? 가수들 앉았는데 그래도 폈다고요. 한 5만원, 7만원 주고 사갖고 맨 앞에 앉지도 못해요. 저 뒤에 갖고 가수 얼굴 보이지도 않아. 맞아! 결국 가수 뭐야, 저기 모니터 보고 와. 그런데도 아, 자꾸 떨고 하고 우리는 생중계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같이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건가 해서 이왕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줄 날이지. 우리 남자는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자기가 듣기도 좋고 뭐 자기가 부르기 좋아하고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는가 이왕이면은 내가 한 5천 가지 이상 노래를 알거든. 그 중에서 또 모르는 거 고르지 말고 어떤 연모 아까 저기 홍길동이 나왔을 때 이제 저것이 또 연모를 탁 폼잡고 잘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것이 부를 때랑 내가 부를 때도 맞대가리 틀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예, 그러면은 남자는 말입니다. 연모 이제 분위기 좋으러 나가네. 그래요, 분위기 좋으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노래가 느린 노래인지 빠른 노래인지 모르니까. 자 일단 대포장 불러줘. 아 뭐야 미안하게 쓰리 사랑해. 나랑
보컬 소리는 좋아서 좋은데 똥구멍이 찔피죠. 너무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아. 앵콜 소리만 들으면 나는 막 흥분이 돼요. 막 그러면 구멍이나 구멍이 다 열려 나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목구멍이 열리거든. 그럼 이제 깨꼬리 같은 노래를 잘해주지. 땅구멍 열면 나는 막 흥분되면 벗어요. 나는 자꾸 벗는 스타일이야. 저번에는 그냥 반스까지 벗을 뻔했잖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지. 막 벗어? 지랄하고 딴 놈들은 벗지 말랬는데 저놈은 또 나보고 벗으러 하네. 자, 그러면은 약속대로 연모 한번. 예, 그 노래는 잘 안 불러봐서 예, 좀 미숙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빠, 언니, 그런 거 잘 쳐줘. 이쁜 신발 잘 신고.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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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추우니까 다 이쪽으로 쏠린다, 그치? 바람막이 내지 안 되겠다. 예,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더 가자. 기분 째진다. 우리끼리 놀지 뭐 살사 뭐 사람 많은 모여요. 그래도 똥개 100마리보다 진돗개 한 마리가 더 낫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오붓하게 모여서 놀자고. 예, 그러면은 좋아하는 노래 이하면 선창으로 또 해주고. 예, 신청곡이 없으면은 내 꼴리는 대로 그냥 부르고. 그러니까 언니 신청곡 없어요? 이쁜 언니? 없어? 그럼 내가 노래를 그냥 내 꼴린 대로 하고 있을 테니까 중간에 생각나면 이 노래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곡 버전으로 한번 들어갈까? 7080으로 들어갈까? 언니 7080 노래 좋아해요? 신곡 좋아해요? 나 좋아해요! 아유,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가시네요. 아니, 이뻐가지고 뭐든지 이게 호응도가 좋아요. 우리 리액션이 좋아야지. 우리가 흥이 나거든. 예. 그래서 그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 뭐 이런 노래 쪽이 좋은가?
아니면 나무꾼 같은 거 이런 게 좋은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나무꾼! 그래요. 그럼 신곡 버전으로 가자. 어? 나무꾼. 예, 나무꾼이 아니고 앞으로 그걸 이제 금왕수 노래 주제곡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 디스코 버전으로, 들어가서 해도 되고, 묶음 버전으로 들어가도 되고, 나무꾼 한번 그 버전으로 나가보자. 신곡 버전으로. 자, 이 신곡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새로 처음 들었던 노래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양면 알만한 노래만 골라서 부를게요. 노래를 알면은 따라 부르고, 뭐로 박수 맞춰.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똥꼬리내 난다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뭐 소리 질러고 막 앵콜 부르고 막 소리 지르면은 저쪽에서 지금 뻘쭘거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유명한 연예인 온 줄 알고 여기 떼거지러 오거든. 그래야 공연이 이제 이루어지네. 왜냐면 내가 일단 사람을 갖다가 딱 쓸어 모아놨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팔수하고 조팔구를 불러내야지. 또 여자들은 또 이렇게 순놈이 와갖고 하면 또 신나잖아. 여기 오니까 나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보니까. 요즘 여자들 이 가시네도 그려. 나팔관에 빠져갖고, 아, 조팔구 진짜. 내가 맨날 가운데 팔자가 들어가서 헷갈린다니까. 나팔구 아니야. 나 나팔 수지. 자꾸 나 나팔구 조팔수. 조팔수. 마이어는 맨날 헷갈려. 팔자를 빼버려야 돼 있어. 예. 자, 예, 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갑시다. 음악. 교 미안해. 나팔. 나팔구라고 했었는데 잔치잔치 왔어. 위로가 되어줘서 친구 너는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돼야 주는 친구. 너는 나의 띠야, 너는 나의 고백이야, 저녁이 나의 버스야. 지랄하고 소리 지르는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아니 스트레스냐 싹싹 풀리지 그지. 그래 아유 이제 내가 너랑 목소리 바꿨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소리 질러도 목이 안 가고 얼마나 좋을까. 자.